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어우, 예, 오랜만입니다. 토마로합은이 그동안에 없어서 영상을 못 담았고, 도부분이 두 분이서 운영을 하는 공방이어서,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와야, 상품이, 화분이 나와야 저희가 영상을 담습니다. 여기는 전용 스튜디오. 아유, 세상에, 너무 멋져요? 그러게요. 너무 멋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힌토가, 나왔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작은 사이즈가 있고, 자, 어유 진짜. 그리고, 자, 오늘은 흑토부터 영상을 담으려 합니다. 이제, 검정색 분을 흑토라고 하고, 흰색 분을 힌토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개 같이 가마에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흑토 나오고 쫙 설거지를 하고 흰토 나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오기까지는 딱한 달씩이 다른 공방은 다 2주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한 달이 걸려서 약 2주 이상 휴무를 했죠. 3주인가요? 어쨌든 자 지금부터 어휴 세상에 왜 좋아요 이 화분이 다육이한테? 가장 좋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왜 좋으냐면 통풍이 잘 되고 배수가 잘 되고 저는 이 화분이 저는 초보 맘이잖아요. 왕자 빼고 초보. 그런데 분갈이를 했을 때 풀분해서 키웠던 아이는 풀분해서 쏙 빠져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화분에서 분갈이를 하면 뿌리가 벽에 예, 화분에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숨을 쉰다. 응, 흙이나 마찬가지다. 이래서 좋다. 아유, 참, 너무 멋져요. 너무 멋지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이 신상. 흑토로 중 사이즈, 농분이죠. 중 농분. 자, 그러면 저거 갑니다. 갑니다. 어우, 세상에. 구경 한번 다 했죠? 어우, 다른 집에 가요? 아이, 구경하고 가요. 자, 50번. 9 곱하기 8은 22,000원인데, 사실은 우리가 빨간 포트 정도 크기만 해요. 예, 짠전전전전. 원형이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각 정도가 있어요. 원형 사각, 그리고 요렇게. 어우, 날씬한 요런 아이도 있답니다. 얼마나 숨을 쉬길래 젤리 되죠? 젤리 되죠? 예, 프리세스 켈리라고 제가 예, 구매했는데 모래요정에서 샀는데 그러니까 젤리만 대봐. 이렇게 다육이한테 최고로 좋은 조건의 화분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50번 그림을 보고 구매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5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2개.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그림을 원하시면 꼬마 인형께 하시면 되고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깊이가 있죠. 굽다리가 있고 배수구멍이 있고 50번 갔습니다. 자 49번요. 왜냐면 얘가 새로 들어와서 그래요. 자10 곱하기 10은 34,000원. 짠짠짠짠짠짠짠예 어우 이뻐요. 자 그리고 짠 짠짠짠짠 이제 네, 49번 10 곱하기 10은 네 34,000원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심겨놓은 화분이요. 아우 로돌프 그렇게 좋대는데 맞아요. 얘는 1년이 안 돼서 연두연두합니다. 자 어우 여기 또 있어요. 자 그림을 보고 구매하시기 때문에 49번 10 곱하기 10은 34,000원 자 됐습니다. 심겨놓은 아이 아우 진짜 이뻐요. 어우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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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짠 네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51번 어우 12 곱하기 11은 45,000원 짜자자자잔짠짠 예12 곱하기 11은 45,000원 맞습니다. 짠짠짠짠짠 예 지금 보는 풍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12 곱하기 11은 45,000원 짠짠짠 예 그리고 여기 어우 세상에 12 곱하기 11 45,000원 어우 네또또또12 곱하기 11 45,000원 예 이렇게 해서 그림을 보고 주문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 51번이에요. 51번 흑토라고 하고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왜 좋아요? 숨을 쉬는 화분이고 배수 통풍이 잘 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검정색 라인이 이렇게 쳐져 있는 부분만, 라인 부분만 유약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흰토 소개할 텐데, 흰토보다 크기가 비슷하면 흑토가 약간 무게가 있고 약간 가격이 예, 있습니다. 비싸다는 뜻이에요. 흰토보다 사이즈 같으면. 그래서 그 꼬마 인형은 흰토와 흑토를 디자인을 달리 했어요. 달라 보이게. 검정색 흑토는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일자고, 그리고 약간 그 요렇게 흰토는 약간 가려만 정도의 약간 이렇게 모양이 다르죠. 저기 지금 얼른 비교 되시죠? 검정색은 일자로 쫙 빠졌고, 흰색은 약간 가름하고, 예, 이렇게 해서 51번까지 해드렸고, 그 다음에 51번이요? 예, 51번이요? 자, 52번 갑니다. 자, 52번, 짠. 얘네들 다 52번이에요. 15 곱하기 13은 65,000원. 가장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예, 가장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15 곱하기 13, 65,000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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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15 곱하기 13, 65,000원. 예, 가장 많이 구매하는 예, 사이즈. 자, 그 다음에 52번 또 있어요. 왜냐면 이 그림을 보고 구매하시니까. 어머 세상에, 얘는 15 곱하기 13, 65,000원. 원형이 하나 섞였네요. 약간 각을 틀어달라 했는데 얘는 원형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요. 이뻐요. 15 곱하기 13, 65,000원. 제일 많이 나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해바라기는 부, 돈이 들어온다는 그 꽃의 의미가 있다고 하고, 지금 보는 목단은 장수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풍경, 이렇게 풍경이 되어 있는 화분은 그 자연 친화적이어서 장수, 건강하게 장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나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여자 사장님이 그림을 그리고 빚어내는 거는 남자 사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자, 52번 봤죠? 그 다음에 53번. 세 개. 53번이요? 저기 뒤에 다섯 개까지. 가격이요? 18 곱하기 14는 93,000원. 쩐쩐쩐쩐쩐쩐. 아, 선물 있어요. 아유, 세상에, 갑니다. 5만원 이상이면 쑥쑥이 하나? 그리고, 예. 그, 10만원 이상이면 쑥쑥이 하나? 소림마사 하나 무료 택배. 가요. 아유, 얘기 안 했다고 안 가나. 그만 줄까요? 제가 드리는 건데. 자, 53번 18 곱하기 14는 93,000원. 그림이 조금 크고 작고. 왜냐면 얘네들은 좀 작잖아요. 그 큰 화분에는 또 큼직하고. 아우, 멋있어요. 화분이지, 얼마나. 자, 이렇게 53번. 18 곱하기 14는 93,000원. 얘도 93,000원. 가운데죠. 자, 그리고 그림 붓이라는 뜻이에요. 자, 어우, 멋집니다. 자, 18 곱하기 14는 93,000원. 예. 그리고 요 정도 사이즈에 그 흰토는 90,000원이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 아니에요. 요런 라인 중에서 54번이요? 23 곱하기 16, 18만원. 18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정원형이 아닌데, 이 흑토의 큰 사이즈는 무게가 있어서, 그 화구에, 가마에 들어갈 때, 나올 때 약간 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정원형이 아니에요. 혹시 받아보시면 불량, 다 그럽니다. 이 원형은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만들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자, 이렇게. 참 멋집니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자, 세상에, 23 곱하기 16. 자, 그리고 또. 제가 그 쑥쑥이하고 다 드립니다. 소림마사. 여기 빠졌어요? 모처럼 이 테이블에 오니까. 저희는 시리즈별로 테이블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이 테이블에 모처럼 영상을 담으니까. 쑥쑥이하고 저기 가요? 잠시만요. 구독자님들, 저희 집 살림이 다 보여요? 세상에. 잠시만요. 여기는 꼬마인형이 사용하는 저희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입니다.
아유, 갔어요, 갔어요. 아유, 사무실 구경했어요? 똑같이 방부목에 컴퓨터 하나 있어요. 자, 요거, 요거, 요거. 5만 원 이상의 쑥쑥이는, 제가 매니아방에 있으면서 3년, 5년 된 매니아 언니들한테 배운 흙을 제가 만들어서 10가지 이상 재료와 살균제, 살충제가 들어간, 그래서 5만 원, 5천 원에 판매도 합니다. 2kg 내외에. 그리고 10만 원 이상이면 쑥쑥이 하나와 소린맛인데,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창을 키우겠다 그러면 얘 만들면 되고, 나는 다져지겠다 그러면 얘와 얘를 1대1로 섞어 쓰시면 되고, 5만 원 이상의 쑥쑥이 하나, 10만 원 이상의 무료 택배 플러스 쑥쑥이 소린맛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아유, 구독자님들 저희 사무실 구경했어요. 네, 컴퓨터 하나만 있고 그 택배하는 프린터가 있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온통 매대에 전체는 못안 돼요. 아유, 너무 전체는 그림이 안 되고 이 1200에 3600짜리 매대 하나에 전부 시리즈별로 이렇게 화분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유, 자라. 자, 그리고 요 화분요. 어머 세상에. 요거 요거 요거. 어머 세상에, 잠깐만요. 얘또 빠졌네요. 자, 요거 중분 가고 갈게요. 68번 9.5 곱하기 16은 4만 원이에요. 예. 지난번에 하늘색이 있었죠. 예, 얘가 새로 나왔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68번입니다. 68번. 자, 68번. 자. 요렇게 길어요. 길길길길 길어요. 어휴, 세상에. 우리 손녀딸 다리만큼이나 길어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저저저저 이렇게 중분이에요. 비교 하나 갈까요? 잠시만요. 비교 하나 갈게요. 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롱분인데, 롱분 중에 작은 거, 롱분 중에 큰, 중간 사이즈, 롱분 중에 대빵 큰 거. 자, 이게 68번이에요. 9.5 곱하기 16, 여기에. 9.5 곱하기 16은 4만 원. 얘는 흰톤죠. 69 아예 갈까요? 자, 14 곱하기 19는 8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어우, 어우, 이뻐요. 자, 이렇게 4개. 1, 2, 3,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어우, 세상에, 저 꽃에 나비 봐. 예, 꽃을 상징하는데, 해바라기는 장수를 의미하고, 옆에 목단은, 아니, 돈을 의미하고, 목단은 장수를 의미하고, 풍경은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고 오래 산다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71번은 검정색 중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 저 하늘색은 흰토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검정색, 흙토의 중분은 14 곱하기 19는 9만 원. 예, 많이 하셨어요. 새로 영상 다 이건 지난번에 없었죠? 신상품 출시. 에휴, 원래 있었는데 흑토다 보니 늦게 나왔어요. 자, 아유, 그렇게 떠드는 거 별로 안 좋아. 목소리만 클 뿐이지. 자, 그다음에 요거 70번, 71번요. 70번요. 14 곱하기 27은 18만. 아유, 18짜리가 왜 이렇게 많아? 18만 원요. 에이, 더 이상해. 18만 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제가 심어야 되는데, 언제 심어요? 아유, 기다려봐요. 심는 날이 있겠죠. 아직 안 심었어요. 자, 70번. 예, 한번 짠짠짠짠 해요. 얼마나 깊이가 있나? 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어우, 세상에. 어머, 이게 9개 나갔나 봐요. 나도 총기가 좋아요. 아유, 옛날에 엄마 있었으면, 아유, 우리 딸도 총기 참 좋은데, 지금은 그 나이가 돼서 총기가, 아이, 엄마 다 기억해. 기억합니다, 엄마. 자, 14 곱하기 27은 18, 18만원. 그 다음에 여기, 흑토입니다. 예, 14 곱하기 19는 9만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자꾸 떨어졌죠? 예, 얘가 68번인데요. 예, 작은 아이, 예, 4만원. 예, 9.5 곱하기, 기억이 안 납니다. 아유, 그러면 총기가 좋다 소리 취소해. 아유, 금방 종이가 왜 떨어져? 여기. 아우, 다행이다. 자. 예, 68번. 9.5 곱하기 16은 4만원. 네, 아우, 총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9번.
14 곱하기 19는 8만원. 짠짠짠짠짠짠짠. 자, 흰토 갑니다. 흰토. 큰 거부터 갈까요? 예. 어우, 세상에. 흑토. 풍경분이에요. 흑토 중에서. 이 풍경은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오래 살라는 의미를 줬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 하시는 여자 사장님이. 그리고, 어우, 해바라기 안 보여요? 해바라기 있어요. 해바라기는 부자 되세요라는 의미라고 하고, 예, 그리고 목단이라고 하는 꽃은, 예, 건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흰토도 이제 작은 거부터 갈게요. 아유, 저 멋있는 게 자꾸 눈에 밟혀서 구경 한번 하고. 얼마나 예뻐. 제가 키핑장에 예전 거, 저희 그 꼬마 인형이 만들기 이전에 모델로 한 10개 정도 심어 두었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그쪽에 가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흰토 71번. 어머, 71번이 겹쳐요? 어머, 큰일 났네. 나 또 혼나겠네. 예. 자, 이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기 맞아요. 여기 60번이라고 할게요. 자, 9 곱하기 8은 2만원. 짠짠짠짠짠짠짠. 예, 크기 얘도 네모 있어요. 이렇게 네모도 있고 원형도 있고. 예. 자, 그림이요? 자, 이렇게 갑니다. 예. 9 곱하기 8은 예 60번이에요. 예, 2만원. 60번입니다. 자, 2만원. 그리고, 그래, 앞에 나와봐. 그럼 뒤에, 그 뒤에도 보이고. 짜자자잔. 자, 이렇게 다 보이죠? 찰칵 하셨어요? 자, 이게 다 2만원대. 9 곱하기 8은 2만원. 5개 하시면 10만원. 소림마사 하나, 쑥쑥이 하나, 무료 택배. 자, 그 다음에 이게 새로 출시됐어요. 이게 원래 저희는 없었거든요. 3만원대. 자, 10 곱하기 10은 3만원. 있었어요? 지난번에 요거. 예, 저희가 이제 하늘색은 안 하는데, 하늘색은 없어요. 요 컬러. 예, 맞아요. 아유, 세상에, 내가. 자. 이렇게. 곱다리가 달라서 가격은 3만 원이고, 똑같이 10 곱하기 10인데 왜 3만 4천 원이냐. 제가 보여드립니다. 3만 4천 원짜리는, 잠시만요. 자, 여기. 이렇게. 10 곱하기 10은 3만 4천 원인데, 자, 곱다리가 이렇게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잠시만요. 어우, 보여드려요. 자, 요렇게. 곱다리가 이렇게. 곱다리가 다르죠? 그래서 요건 3만원, 얘는 34,000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 이제 꼬마 인형이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단가를 더 받으시더라고요. 네, 34,000원. 얘는 62번. 자, 62번 그림 갑니다. 안 보여요? 자, 안 보이면 보이게. 이렇게 두 개씩 갈까요? 보이게. 그리고 여기도 보이게. 어머, 이뻐요. 자, 그리고 얘도 보이게. 이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62번 34,000원. 그 다음에 61번 중에서 흰토 달라, 저기, 하늘색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흰토 달라 하시면 돼요. 하늘색 말고. 예, 말씀 안 하시면 하늘색이 갈 수도 있어요. 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 중간에 4만원대 없어요? 아, 예. 그리고 여기. 자, 64번. 15 곱하기 14는 57,000원. 자, 짠짠짠짠 가요?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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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0원. 네. 자, 15 곱하기 14는 57,000원. 어우, 예뻐요. 가장 많이 판매돼서 가장 먼저 얘가 상품이 아웃됐죠. 다시 가마에서 나왔습니다. 이 64번하고 65번이 가장 많이. 자, 65번은 요거예요. 18 곱하기 17은 9만원. 짠, 짠, 짠. 어우, 이뻐요. 자, 그리고 제가 한 발만 앞으로 와라. 이렇게 갈게요. 자, 이게 9만원. 자, 18 곱하기 17. 65번입니다. 9만원. 요렇게 가장 많이. 이게 다 9만원대예요. 흑토는 93,000원. 흰토는 9만원. 뒤에도, 예, 흰토죠? 그러면 9만원. 얘 하나는 흑토잖아요. 가격 93,000원, 하나는 65,000원. 풍경분 이뻐요. 자, 그리고 66번 갑니다. 자, 66번.
아우 세상에 진짜 이뻐요. 자,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여기 흙토를 갖다 놨어요. 22 곱하기 17, 예, 17만 원. 예, 약간 어둡네요. 자, 그리고 얘는 22 곱하기 16인데 18만 원. 예, 모양을 보시면 흙토는 일자고 흰토는 약간 갸름하죠. 예, 물 배수 좋으라고 이렇게 흰토를, 이 화분을 왜 써요? 다육이에 가장 좋은 흙으로 공기 통하고 배수 잘 되고 분갈이 했었을 때 옆에 분에 뿌리가 살 만큼 예 뿌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좋은 거래요. 우리 풀분 어때요? 쏙 빠지잖아요. 어우, 자 하나씩 갑니다. 17만 원. 어우 세상에 하나 가구정. 네, 자 그다음에 예 어우 세상에 쩐쩐쩐쩐쩐쩐쩐. 네, 자 그리고 얘는 예 흙토라서 가격 18만 원입니다. 자자자자자자짠. 예, 크기는 이렇게 같은데 예약 같은데 그 흰토는 원형이 강하고 흙토는 약간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가마로 옮겨서 여기가 살짝 약간 삼각형처럼 생겼습니다. 네, 다 그래요, 다. 자, 어우, 풍경분 이뻐요. 예, 풍경분 이쁘죠? 얘가, 검정, 예, 풍경분은 18만 원? 예, 아우, 조심스러워라. 예, 그리고, 20, 60, 50, 몇 번이에요? 54번이고, 예, 60, 6번은 흰톤은 17 곱, 22 곱하기 17은 17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짠짠짠짠짠짠짠. 아우 진짜 이뻐요. 해바라기요? 돈이 들어온다는 해바라기. 어우, 예, 26 곱하기 19는 예, 20만 원인데 얘는 26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가 넓어요. 아까는 22, 23이었잖아요. 그리고 얘 갸름하죠. 약간 갸름하고 얘는 일자예요. 예, 모양이 다르고 짠, 짠. 어머 좋네 여기가. 자 그리고 제가 뭐 심었어요? 풍경은 자연 장수 건강하게 오래 건강하길. 그다음에 얘는 꽃이요, 목단 꽃이요. 자 목단 꽃입니다. 목단 꽃. 자 목단 꽃. 어우 이뻐요 목단 꽃. 자, 자 이제 물을 주셔가지고 자. 67번, 어우, 떨어져라. 예. 자, 67번. 26 곱하기 19는 20만 원.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어우, 이거, 예. 그리고 여기, 예. 예, 도감 말이야. 어우, 도감 말이야. 얘도 도감 말이야. 얘는 애구, 배추 표현, 이제 애기죠, 애기. 어우 세상에 야요 야요. 예, 먹추리 먹추리 샀어요. 어디서요? 예, 요 공간에 샀잖아요. 다 샀어요. 나만 빼고 나도 샀어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예, 크게 비교하시라는 뜻입니다. 66번 22 곱하기 17이 17만 원이고 67번 26 곱하기 19이 2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드릴까요? 크기 비교.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고 마지막 영상요 할게요. 자, 지금까지 꼬마 인형에서 준비한 토마르분이었고요. 토마르분에 대한 좋은 거는 배수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고 뿌리 활착이 좋고 가장 좋은 다육이의 건강 생활을 할수 있는 화분을 영상에 담아 올렸습니다.